네, 금일도 한번 포스코홀딩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0.51% 정도 일단은 금요일장 예, 소폭 강보합 수준으로 일단은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. 39만 4,500원 예, 마무리가 됐습니다. 중요한 부분 예, 21선 예, 저항 라인에서 좀 비비고 있는 예, 그런 부분이고 뚜렷한 방향성 아직까지는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뉴스 플로우 특이 동향을 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예, 보시면 실적 발표 진행이 됐었습니다. 네, 1분기 매출이 18조, 영업이익이 5,830억, 30억, 예, 개선이 체질 개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, 이런 뉴스가 좀 나왔고요. 1분기 연결 매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조 520억 원, 영업이익은 5,830억 원, 순이익은 6,190억 원의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시장 컨센서스 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. 향후 어쨌든 이런 부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 없고, 그리고 뭐 중국 철강 업체들 감산 기조 뭐 고려했었을 때 아무튼 중국 철강 가격 현재 수준에서 지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, 또 하나 현재 가격에서도 뭐 리튬 사업부 수익성은 좀 상업 가동 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시장에 우려 있는 부분 어느 정도 불식시킬 것으로 향후에 예,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현재 PBR 0.6배, 예, 0.6배, 예,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, 뭐 현재 주가 바닥 구간에도 있고 향후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회복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라는 부분. 이 정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고, 프로그램도 한번, 그 금요일날 프로그램이죠. 어땠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, 매도가 좀 나왔었습니다. 다만, 장 막판에 이제 매도 물량들을 좀 축소했던 예, 그런 상황이고, 일별로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일단은 프로그램 순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보시면 근데 매도 물량이 점진적으로 예, 줄어들고 있는 부분,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다시 이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고,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 먼저 살펴보면은 4거래일 연속 매도가 좀 나왔었습니다. 그러다 금요일 날 일단은 순매수가 다시 한번 좀 유입이 됐던 이 모습이고요. 아직까지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. 네, 어쨌든 매도가 멈췄다는 부분, 이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, 예, 16만 7천 주가량 예,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개인 수급을 좀 보면은, 네, 최근에 양 이틀가량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.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네, 기간 수급 보시면은 네, 최근 4월 22일부터 해서 연속적인 순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수급 개선이 되고 있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5만 4천 주가량 네, 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기간 수급 좀 따져보면은 네, 금융투자라든지 은행 그다음에 연기금 이런 쪽에서는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. 보험, 투신, 예, 상업본드 이런 쪽에서는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예, 수급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그리고 개인만이 일단은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우선 수급은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다. 이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월봉 계속 한 번씩은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. 중요한 부분 35만 원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는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박앤세일 구간이다.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. 일봉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일단은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가 예, 나와주면서 이제 삼각수령 패턴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구간에서 한번 더 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. 한번 돌파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예, 그 중요한 변곡 구간이 이제 다다른 예, 그런 상황이고,
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데,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지만, 공포 국면,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. 긴 호흡으로 일단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역발상 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도 반등 구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은 부분이죠.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뭐 이런 파동, 예전의 파동을 만들어 갈수 있는 아직까지는 현재 국면은 아닙니다.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. 시간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.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반등 시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하락 시에 모아가는 전략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셔야 된다. 라고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.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. 이런 거래량 증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잠잠한 수준에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물량 소화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. 조급해하지 마시고요. 일단 수순대로 절차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이 파동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모아가는 전략 빠질 때마다 오를 때 사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좀 마음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종목 단기 투자 뭐 단타 종목 절대 아닙니다. 일단은 장기적인 포지션 구축을 해서 끌고 가야 이런 파동이 나올 때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. 이 정도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 대응방 오픈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모든 정보 총망라해서 톡방에서 실시간 대응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포스코홀딩스 종목으로 고민이 많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방해 입장을 해서 대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.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포스코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.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응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꼭 톡방에 입장을 해서 편안한 투자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